자, 반갑습니다. 앞에 시간에서 우리 그 토폴로지 이야기하면서 그 버스형 이야기하면서 근거리 통신망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예,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 종류 중에서 우리 버스 형태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예전에는 링형이 사용되고 있었다까지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랜에 대한 거 이제 언급이 됐죠.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뒷장에 이게 지금 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PDF로만 보다 보니까 뒤에를 확인할 일이 없어서 앞에서 나오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와서 다행입니다. 제가 써놓고도 항상 그래요. 이게 점점 날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이게 있었나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시험 끝나기 전까지, 에? 시험장에서 답안지 내기 전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아마 좀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거리 통신망의 개념과 특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건물 내에 그러니까 뭐 보통은 500m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5km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m 정도, 요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버스 형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UTP 케이블, 랜 케이블이죠. UTP 케이블이 랜 케이블의 그 연장 길이가요. 최대 100m예요. 물리적인 게.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100m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허브 같은 리피터를 달아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 뭐 되겠지만 그래서 보통 한 200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네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제 5km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500m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제 제 생각에는 200 정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허브를 기준으로 해서 한 컴퓨터에 100m, 한 컴퓨터에 100m에서 한 200m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지역 내 통신망이고요. 망에 포함된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고 경로 설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직접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류 발생률이 당연히 낮죠.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형 버스형 링형 등이 망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현재는 버스형을 사용한다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랜의 구성 요소는 우선 컴퓨터 있어야 되죠. 랜카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근데 이게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것이 이제 랜카드에 아예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것을 별도로 분류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 그 다음에 연결하는 프로그램. 얘네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현재는 제공을 해주죠.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도스 시절에, 혹은, 윈도우즈 3.0 시대 시절에, 그때는요, 별도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랜 케이블 꽂으면 자동으로 뭐 드라이버만 설치되어 있으면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걸 드라이버 설치하고,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있어요. 근거리 통신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설치하고 해야지 또 파일 전송 주고받을 수 있는데, 속도가 몇백 킬로바이트밖에 안 나왔어. 그때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참 세상이 좋아졌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저 22살이에요. 항상 얘기하죠. 22살이라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22살 때부터 나이를 못 먹었어요. 그래갖고 떡국을 안 먹었어. 맞지? 아, 비교 정확한 비교가 있네. 떡국을 못 먹어가지고 나이를 못 먹었어요. 너무 썰렁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전송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베이스밴드 방식.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베이스밴드가 뭐였습니까? 신호의 변조가 없는 거야. 디지털을 디지털로 그대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신호 변조 없이 고유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시그널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고, 통신 방식이 쉽고 경제적이래요. 다음에 이제 브로드밴드 방식. 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광대역 변조하는 방식이고, 얘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에 대한 것이, 베이스밴드 방식의 그 이론 정도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이론 정도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뭐, 좀더 시험을 어렵게 낸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고 얘는 시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근거리 통신망의 표준안이 있어요. 이제 계층망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앞에서 OSI 봤나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앞에서 OSI 봤구나 맞죠? 자 OSI 봤지? 참 기억력이 그냥 가물가물해가지고 자 그래서 OSI를 랜 계층에 또 이렇게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랜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접속되는 거잖아. 랜 케이블 이런 거 그리고 통신 프로그램 이 정도 붙기 때문에 계층이 몇 개로 세 개로 구성이 됐는데요. 얘네는 어때요?
다 우리 OSI에서 하위 계층인 물리와 데이터 링크 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제 렌의 계층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매체 접근 제어, 그 다음에 논리 링크 제어, 이렇게 세 단계로 근거리 통신망은 표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 요거 객관식으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OSI는 아주 큰 틀이고요. 그 틀 내에서 우리 이렇게 또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틀을 또 따로 이렇게 쪼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종종 출제되고 있는 이제 IEEE, 국제전기협회에서 제정한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최근에 이제 좀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상위 인터페이스, 이게 순서가 쭉 가요. 80이 좀 쭉 가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무선랜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이게 뭐 N이 있고 G가 있고 버전이 쭉 있잖아요. 그죠? N버전, G버전. 이거 11번은 무선 인터넷입니다. 무선 인터넷. 그리고 이제 15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블루투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얘네들은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고속 이더넷, 그 다음에 이거는 맨이에요. 맨. 맨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근거리 통신망이 확장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웬이 된다 그랬죠? 자, 웬을 확장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맨이 된다 그랬죠. 맨이 확장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맨이에요. 메트로폴리탄 아리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링. 토큰 링은 앞에서 봤던 링형 있죠, 링형. 그죠? 링형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신호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움직일 때 여기서 신호를 실어 나르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큰, 엽전 같이 생긴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 또 나이가 또 들통이 나는데? 이거 예전에는 우리 버스 탈 때 토큰 썼잖아요. 그죠? 요즘엔 안 쓰지.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버스는 이제 버스형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신호 날르는 애고, 그 다음에 CSMA CD 방식이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 CSMA CD 방식은 뭐냐면 바로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신호 연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컬리전 뭐 해가지고 뭐 디텍션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컬리전 디텍션이구나. 그리고 요거 약자가 있는데 아마 뒤에 바로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제가 다 외우질 못했어. 자, 다음에 매체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하드웨어 주소예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 얘는 매체 접근 제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랜 카드의 진짜 실제적인 물리적 주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이 이제 CSMA 방식과 CSMA에다가 CD를 연결한 컬리전 디텍션을 연결한 CSMA CD 방식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토큰 버스나 토큰 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세스 컬리전 디텍션 이렇게 되는 거고 얘에 대한 것도 뒤에 더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보 처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뭐냐면 컬리전 디텍트가 뭐예요? 얘는요 충돌을 허용하고요. 그 충돌을 확인을 하면 검출하는 거예요. 컬리전을 디텍션 해갖고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랜의 표준한 동향 및 관련 장비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표준한 동향 같은 경우에 이더넷이라는 게 여러분들 랜 케이블 있죠? 랜 소켓 그게 이제 이더넷이에요. 그래서 제록스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EC하고 인텔세가 연합해서 확장한 랜 표준안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다 그렇게 쓰고 있죠. 이더넷 방식으로. 그 다음에 IEEE에서 802.32 표준안으로 채택이 됐대요.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넷이라는 거. 대부분 버스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CSMA CD 방식을 맥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랜의 종류래요. 가끔 이제 또 출제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랜 케이블의 형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송 매체가 통축 케이블, 이중 나선, 통축 케이블, 이중 나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10이라는 게 뭐냐. 이 10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인터넷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속도. 얘가 속도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O라고 하는 얘는 이제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앞에 있는 10이 결국은 인터넷 속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중 나선이다 그러면 얘 트위스트 페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예제가 없는데 T, 10베이스 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10베이스 T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10 메가에 어때요? 트위스트 페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트위스트 페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 100베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랜 케이블은요, 100메가 속도를 낼수 있고요, 트위스트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트위스트 페어라는 거는 선을 두 개를 꼬아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랜 케이블을 이렇게 뜯어 보시면은 선이 8개가 있는데 두 개씩 선을 두 선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꼬아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총 4개가 이렇게 들어 있죠. 그중에서 총 4개 선만 사용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PC 정비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해당하는 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르셔도 되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세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요것도 죄송합니다. 오탈이네요. 요거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10 base T. 됐죠? 이건 10인데 이제 100으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중 나선이고 10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속 이더넷. 아, 여기 나오네요. 10 base T라고 불리는 고속 이더넷 고속 버전으로서 10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랜 표준화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또 이제 현재 한 2, 3년 전부터 기가비트, 그러니까 1000Mbps 속도를 낼수 있는 기가비트 이더넷이 또 나왔고, 현재도 지금 서비스하는 곳이 있고 하죠. 일본은 이미 서비스한 지 3년, 4년 됐죠. 근데 쓰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인터넷 그 국제 통계 낼때 보면 꼭 최고 속도 하면은 일본이 나오는데요, 평균 속도 하면 일본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쓰는 사람이 없어갖고. 인터넷 그쪽은 일본은 인터넷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활에 파고들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인터넷 다 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빛이 왜 그래요?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들도 중에도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칠순이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안 쓰시죠. 거의. 예전에 제가 많이 가르쳐드려서 아버지는 못 쓰시고. 자,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FDDI라는 거는 파이버예요. 그래서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랜간의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 랜 표준이다. 그래서 미국 표준협회 아메리칸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에서 여기하고 ITU-T에서 표준화됐대요. 100메가 속도를 갖는 두 개의 링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FTTH, 한국통신에서 서비스하는 FTTH가 바로 이 FDDI 방식입니다. 그 FTTH는 이제 이름이지. 그지? 예. 자, 네트워크 관련 장비가 쭉 나옵니다. 자, 리피터에 대한 건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리피터 뭐예요? 증폭기, 디지털 증폭기. 브릿지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하나와 또 근거리 통신망 하나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얘는 프로토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안써 있는데 이 브릿지는요, 프로토콜 변환이 없어요. 근데 라우터도 여기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얘는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얘는요, 동일한 네트워크 형태일 때 연결할 때는 브릿지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뭘 써요? 예, 바로 라우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요거는 좀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게이트웨이, 여기도 마찬가지. 예, 2종의 그 뭐죠? 네트워크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릿지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라우터 내에 이 바로 게이트웨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얘는 라우터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경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렇게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그런 형태를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3계층 장비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가 이 라우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동일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겠다 했을 때는 뭐 있습니까? 바로 브릿지를 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럴 때는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돼요. 아셨어요? 근데 라우터를 보통은 사용합니다. 왜? 라우터 안에 게이트웨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집에 여러분들 공유기 있으시죠? 공유기가 바로 라우터고 게이트웨이예요. 아셨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라우터가 딱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공유기 안에 라우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게이트웨이 기능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할 때 여러분들 공유기 사용하죠? 그게 바로 요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브릿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근데 벽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그 공유기를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인터넷 그 무선 인터넷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공유기를 두개 달아가지고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기능을 하는 그 공유기가 있어. 그래서 공유기를 두개 사가지고 저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또 오면은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살까 생각했는데, 그냥 공유기를 있잖아요, 좀 가운데다가. 무선 공유기를 집 가운데다가 붙여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붙여놓고 왔는데, 양 사이드 방에서는
벽이 많아. 왜 아파트가 이렇게 벽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사이드 방에서는 약간 신호가 약하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안방이나 컴퓨터 방이나 거실에서는, 잘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바로 브릿지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할 때는 브릿지. 그 외에, 그 외로 이제 프로토콜이 변환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터는 게이트웨이와 경로 설정을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공유기다. 그게 라우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으로 널리 이용되는 이더넷에서 데이터 충돌을 막기 위해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하고요. 다른 장비가 송신 중일 때는 송신을 중단하며 일정 간격 동안 대기해주는 방식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이더넷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게 지금 앞에서 지금 뭐랄까. 설명이 좀덜돼 있는데요. CSMACD 방식 있죠. 이게 요 놈입니다. 그래서 이더넷 방식에서 사용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충돌이 발생을 하면 그 놈을 감지를 해가지고 멈추는 거 바로 CSMACD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망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게이트웨이나 라우터인데 연결만 한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가 답이 되겠죠. 자, 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음성 데이터 및 화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랜 프로토콜의 OSI 참조 모델의 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하위라고 그랬잖아.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에서 랜 관련 프로토콜을 옳게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 매체 접근, 맥 같은 경우에 2번 맞는 것 같고, 논리제어 맞는 것 같고, 4번이 토큰 버스고, 5번 뭐야 이거? 야, 이거는 다른 거 몰라도, 야, 광섬유 랜이라는 건 없었잖아? 그죠? 자, 우리 5번이 뭐였나요? 저는 안 외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외우셨겠죠? 5번 한번 가서 보자. 5번 어딨냐? 자, 5번이 뭐예요? 네, 5번이 토큰 링이네요. 그죠? 4번이 버스, 5번이 링이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해도 되죠. 왜? 시험 볼게 아니니까. 자, 다음에. 너 책임감이 너무 없다고? 아니야. 여러분들만 잘 하시면 돼요. 자, 10베이스T의 근거리 통신망의 특성. 10은 뭐였어요? 네, 속도. T는요? 트위스트 페어죠? 자, 이게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10이라는 거는요? 메가입니다. 기가 아니야. 기가 아니다, 메가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요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다 마쳤고요. 또 잠시 후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